마켓 무버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실적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 눈높이도 높여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번 3분기 실적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이 1조 1871억 원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역시 3386억 원이나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매출액이 9% 웃돌았고요. 영업이익도 시장의 컨센서스를 11% 상회하게 됐습니다. 또 올해 매출 전망치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는데요. 기존의 연간 10에서 15% 연결 기준에서 15%에서 20%로 올려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이제 135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월 24일 기준으로 미래에셋 증권이 135만 원을 유지하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이 132만 원으로 상향 조정, 키움증권과 메리츠증권, KB증권 역시 130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가 상승의 여력을 높게 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미국의 생물보안법 통과 기대감이 가장 강력한 요인입니다. 이제 연내 통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바이오 기업을 배제하는 것이 가장 큰 골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바이오 CDMO 기업들의 반사 이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있었던 질의응답 시간에서도 관련한 코멘트가 가장 중요하게 읽혔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최근 CMO 문의가 기존보다 50%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기존에 소통하는 초기 CDO를 넘어서 대형 CMO까지 실질적인 수혜가 넘어오고 있다는 점에 주목이 필요하다는 점에 또 시장에 이목이 쏠렸습니다. 실제로 CMO 누적 수주 금액은 우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급격한 상승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6공장 건설 기대감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4공장과 5공장이 순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6공장도 착공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에 착공해서 2027년에 완공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에서 밝혔는데 증권가에서는 수주 순항에 따라서 이 6공장 건설이 2025년보다 이른 연내에도 또 가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있어서 정말 괜찮은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3년 만에 황제주 타이틀을 다시 찾은 데다 이제 12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눈높이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올해 남은 흐름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무버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41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사실 거래를 출발을 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강보합권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고 또 앞서서 LG 엔솔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한번 전해주신 바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LG 엔솔에 대해서는 주가의 움직임이 지금 이제 생각보다는 상승 달력이 조금은 둔화되어 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보유하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완성차 업체들과 조인트 벤처 쪽에서의 양산 문제들, 대표적으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에 지금 조인트 벤처 쪽에서 양산에 좀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나왔죠. 그것뿐만 아니라 올해 보면 벤츠 쪽에도 지금 현재 이번에 배터리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했지 않습니까? 인천에서 좀 화재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EQE라는 이제 모델이 그런 부분들 때문인지 LG 엔솔로부터 약 50기가와트의 배터리를 공급받겠다라는 계약을 또 했었고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포드 쪽에도 최근에 100기가가 넘는 계약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시장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유추해 봤을 때는 약 100조 원이 넘는 100조 원이 아니라 13조 원이 넘는 계약이라고 지금 이제 좀 시장에서는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보면 이제 르노 쪽에도 계약을 했죠. 르노 쪽에 LFP 배터리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도 보면 이제 약 59만 대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그나마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을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3분기 실적이 보게 되면 매출도 좀 증가하고 있는 흐름들이긴 합니다만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미국의 IRA법에 의한 이제 보조금을 제외하면 마이너스다라고 시장에서는 바라봤던 부분들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받았지만 어차피 지금 이제 많은 글로벌 완성업체들과 지금 이제 납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분명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누적되어 가고 있다는 흐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쪽에서 얘기가 좀 나온 부분들이 5년 안에 지금 현재 매출을 지금 현재 매출의 두 배를 더 늘리겠다는 목표를 지금 현재 설정을 했고 그때 미국의 IRA법을 제외한 10% 중반의 안정적인 각각삼각전 에비타에서 이제 기업 가치를 계속해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의 움직임을 가져가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충분한 그 정도의 능력은 좀 된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전기차의 수요가 60% 정도가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0%가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 지금 이제 일본이나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 나면 시장 점유율이 조금 낮아졌다.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좀 낮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캐파가 커지면서 점유율이 좀 낮아진 부분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분명 LG 에너지 솔루션은 펄스 무브로서 계속해서 3원계 배터리를 통한 앞으로 걸어왔고 그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도 한농화성과 계속해서 2017년, 2016년도부터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함께 연구 개발을 해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 시장에서의 퍼스트 무브로서의 움직임 등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R&D를 통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조정 좀 받았다고 해서 매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조정 받을 때마다 좀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체리피킹에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LG 엔젤 만나보고 왔습니다. 또 테슬라가 간밤에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약간 상승폭을 좀 반납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투자 심리 자체는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기업은 KN소울입니다. 약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좀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식 파트너 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제 KN솔은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이런 이제 미세 공정의 필수 설비인 클린룸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지난 이제 2022년 2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2,140억 원이었는데 최근 이제 수주 잔고를 보면 5,928억 원으로 177%, 3배 가까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매출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매년 꾸준하게 올해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제 산업용 클린룸 수주가 이제 꾸준한 상황에서 이 드라이룸과 바이오 클린룸 수주 증가가 이제 실적 성장세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현재 풀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전망은 밝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용 클린룸 쪽에서 이 삼성전자의 P4와 C4 라인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M15 X 라인 수주가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주가 가시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지속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거기다가 글로벌 1위인 액침 냉각 기업인 이 서브머사와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 이제 인텔과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서브머사가 근데 이 델과 이 슈퍼마이크로와 협력 파트너십을 또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델과 슈퍼마이크로사는 이 머스크 XAI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AI 서버를 담당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서브머사와 협력을 맺고 있는 KN솔이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살짝 관심을 가져보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시장이 좀 눌리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 눌리면 한 15,500원 정도 이하로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나면서 시장 상승력과 반도체 섹터가 같이 좀 움직여준다면 18,000원대까지는 빠르게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방 압력을 잘 견디고 있는 KN솔 주가 탄력을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비즈온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들어보는 기업인데 오늘 장중에 53,800원대까지 올라갔고 현재 구간에서도 5% 이상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은행 설립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더존비즈온이 그동안 주가 좀 많이 좀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더존비즈온을 좀 가지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뭐 저도 과거에 상당히 좀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더 관심을 좀 가지게 된 부분들인데 자, 관심을 가지게 된 부분은 아무래도 앞으로의 실적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새롭게 나오는 이제 제품들에 대해서 시장에서의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의미 있는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서 뭐 그렇다면 이제는 뭐 그동안 우리가 조금 소외되어 있고 관심이 없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판단이 들어서 오늘 좀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아무튼 뭐 더존비즈온이 지금 이제 원 AI라는 걸 이제 출시를 했죠. 출시한 지가 지금 이제 약 4개월 정도 됐는데 이게 지금 대충 가입을 한 기업이 약 1,000개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지금 이 원 AI가 뭐냐면 지금 이제 보기에는 그 동사 가지고 있는 이제 솔루션이 있죠. 그 솔루션에다가 챗GPT를 입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원 AI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제품을 만들었고 뭐 이 부분들이 기업들의 어떤 회계라든가 세무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ERP 쪽뿐만 아니라 보면은 이제 전자문서 관리 쪽, EDM 쪽까지도 통합적으로 좀 관리가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업 안에서도 보게 되면 이메일이라든가, 그리고 메신저라든가 이런 걸 보안상 따로따로 이제 운영을 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 또한, 이 제품이 공급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만큼, 지출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로, 원 AI라는 제품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따로따로 지출했던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좀 더 저렴하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을 통해서 점점 원웨이를 통해서 점점 좀 더 확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서비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질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도 충분히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요즘 뭐 시장 자체가 워낙 지금 소비 심리가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B2C 쪽보다는 B2B 사업 쪽이 오히려 좀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실적이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잘 나오는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LG전자도 최근에 실적이 좀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B2C 시장보다는 B2B 쪽에서의 시장 캐파가 늘어나다 보니까 실질적인 매출에서 크게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긍정적이었다는 부분이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동사에도 더존비즈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이제 5% 정도의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줬고 지금 현재도 5% 정도의 상승 흐름을 이틀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에 있어서 거래량도 잘 형성되고 있고요. 이 정도의 흐름이라면 좀 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하셔도 좋고요.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6만에서 6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자분들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입니다. 오늘 강보합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4,1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박정지 파트너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사료 업체이죠. 추구 사료, 양계 사료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최근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에 흑해 항구에 대한 공세를 늘리면서 이 가자지구를 비롯한 세계 각지로 갈 식량 운송이 방해받고 있다고 영국 정부가 현재 우려한다라는 어떤 보도가 나왔고요. 또 영국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 5일에서 14일 사이로 흑해 항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으로 상선이 최소 4척 이상 파손됐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곡물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특히 또 이렇게 시장이 또 약세를 보일 때는 이렇게 좀 테마주들이 또 강한 흐름을 또 보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시초에 조금 이제 부각을 받았다가 안타깝게도 조금 내려왔는데 오히려 우리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35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고요.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이제 곡물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4,560원, 5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단기적으로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일사료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